우리나라도 이제 대륙궁 탐사 40년 만에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. 뭔가 이상해. 당장 여기 떠나야 돼. 올여름 개봉될 예정인 칠광구라는 영화입니다. 칠광구라는 해저 유전지대에서 괴물과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인데 이 영화 제목 칠광구 아마 나이가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귀에 많이 익으셨을 겁니다. 예, 칠광구 실제 있는 곳이죠. 바로 여기입니다. 우리나라 남쪽에서 좀 멀긴 하지만은 엄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해저 영토입니다.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칠광구에서 뭐 석유가 나온다고 해서 한때는 산유국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준 곳이기도 하죠.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진 지역입니다.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 앞으로 몇 년 뒤면 이 칠광구가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잃어버린 영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